탄핵 소추 절차에 적법 절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적법 절차의 원칙은요, 정당한 절차, 정당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 작용은 이에 따라서 이뤄야 된다. 그런 원칙이죠. 적법 절차 원칙은. 우리 헌법은 12조 요 신체의 자유 이 규정에서 요 적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적법 절차에 대해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수, 압수, 수세,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사망에서는요, 체포, 구속, 압수수 또는 수색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 헌법에서는 적법 절차에 대해서 신체의 자유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 형사 절차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법률에 따르는 건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 입법 작용, 또 사법 작용 다 적용된다. 그래서 국가 작용에 모두 적용되는 적법 절차 원리다. 그런데 탄핵 소추 절차는요? 헌법 65조에 있듯이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가 기관들, 행정각부의 장 등등 있죠.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기관을 그 직위에서 파면시키기 위한 거죠. 탄핵 소추는. 따라서 이런 국가 기관이 국민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는 법 원칙으로 형성된 법 절차 원칙은 국가 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이 탄핵 소추 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봤어요. 적법 절차의 원칙은 국가 기관이 국민에 대해 공권력을 작용할 때 적용되는 거고, 탄핵 소추 절차는 국가 기관에 대한 헌법 수호를 하기 위한 거니까, 요 탄핵 소추 절차에는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적법 절차 원칙은 원래 좀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국가 작용을 대상으로 해요.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작용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국가 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행정 작용, 입법 작용, 사법 작용 다 포함된다고 했죠. 입법 작용, 사법 작용, 행정 작용 다 포함된다. 다만 이 앞에 봤듯이 탄핵 소추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 작용인 가진금 부과 절차에도 당연히 적법 절차는 적용된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시 영장 제시 좀 전에 봤던 그 조항이죠. 12조 3항 조항.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신청하고 그에 따라 법관이 발부하는 걸 영장주의라고 하죠. 12조 3항 그대로 나왔네요. 문제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영장주의의 본질은요. 이렇게 수사기관이 강제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처분, 강제 수사를 할 때는 여기 독립된 신분을 가진 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신체의 자유 보호장, 보호를 위해 요 독립된 신분의 법관의 허가를 받아라. 이게 영장주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요 검사 신청, 그리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사후 영장의 예를 규정하고 있죠. 12조 3항 다음, 2문에. 현행법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한 자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이 염려했을 땐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법인 경우 현행범 그리고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자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이 염려가 있을 때 이때는 사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영장주의가 징계 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영장주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 제한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수사하는 거예요. 강제 수사,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그 강제 수사에 있어서는 독립된 신분을 가진 법관의 허가를 받아라. 징계 절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징계 절차는 감봉, 정직 이런 게 있죠. 이런 거는 물리적 강제력 수반되는 절차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 영장주의가 징계 절차를 정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 압수수색, 강제처분 할때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형사절차가 아닌 징계절차 바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그 앞에 봤던 영창 처분에 있어서 나왔던 그 내용인데요.
헌법재판소는 그좀 과거에는 요 전수경찰 승계에 대한 징계 영장 요 사건에서 요 영장지가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요 징계 절차라고 봐서 형사 절차가 아닌 징계 절차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수 없다. 자, 이러한 영장 처분이 근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자, 침해한다고 봤죠. 다만 이제 영장주의는 요 그대로 예, 요새도 적용된다고 볼수 없다. 요 과거 판례에 있었는데. 최근에 그 병에 대한 영장 처분,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는 그 판례에서는 이제 영장주의 2부에 대해서는 이제 법정 의견에서는 영장주의는 이제 검토하지 않았다. 자, 헌법재판소의 법정 의견은 자, 병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법관 판단 없이 인신구금 이뤄질수록 한 영장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으나 자, 영장주의 2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법정 의견은 신체의 자유만 침해한다고 봤고요. 영장주의는 별도 판단이 나왔어요. 다만 이제 보충 의견으로 재판관 사인은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고 봤죠. 따라서 이 법정 의견으로 정확하게 주어져요. 이렇게 문제에 주어지면 요거는 이제 맞는 질문이 되는 건데 한때 뭐 경찰 시험에서는 요게 좀 다르게 좀 나와가지고 좀 문제 오류가 있는 좀 시비가 있었죠. 자, 아무튼 자 이거 결론적으로는 자 법정 의견은 자, 영장주의 2배는 판단하지 않았다. 요 징계 영창 사건에서는 영창 처분에 대해선 다만 이제 신체의 자유는 침해했다고 왔다. 자그 결론은 잘 알아두시고요. 자 선관위의 선거 범죄 조사시 선거 조사시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게 영장주의 대상이냐? 자 영장주의는 강제 처분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 처분 강제 수사에 적용된다고 봤죠. 강제 수사에 적용된다. 선거 범죄 조사 때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거. 자, 이게 강제 수사냐? 아니죠. 자, 자료 제출 요구는 행정 조사의 성격을 가진다. 자,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그래서 근본적 성격을 달리한다. 직접적으로 어떠한 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 처분 수반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영장주의 적용 대상 아니다. 그렇죠. 선거 범죄 조사하는 건 행정 조사에 불과하니까 이렇게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 수사는 아니다. 따라서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자, 영장 발부에 모든 영장 발부에 자,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냐? 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자, 아까 봤듯이 야, 조문에서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도록 돼 있죠, 영장은. 다만 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도록 한 거는 다른 수사기관에 의한 영장 발부 신청을 막기 위한 거예요. 자, 인권 유린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검사는 그나마 자, 인권의 옹호자라고 본 거죠. 인권에 옹호하는 의무가 있다. 자, 인권 옹호자로서 역할이 있으니까 자, 검사만 신청해라. 검사 이외에 수사기관이 막 남발할 수 있잖아요. 영장 발부해 달라고. 자, 그런 거 이제 인권 유린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거 막기 위해서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 자, 검사에게만 한 것이다. 따라서 자, 검사가 아니더라도 법원이 직접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예, 영장주의 본질이 거기 있다고 그랬죠. 자, 독립된 신분을 가진 법관으로 하여금 영장을 발부하도록 한게 영장주의 본질이니까. 자, 검사 신청이 없더라도 그럼 법원이 직접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법원이 직접 영장을 발부한다 하더라도 영장주의 2번에는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영장주의 발부에 관해 검사의 신청에 의할 것을 규정한 취지는 자, 모든 영장의 발부에 검사의 신청이 필요한 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 수사 단계에서 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함으로써 자,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이 오는 인권 유린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이 검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관이 영장 발부 직접 할수 있다는 거죠. 신청이 없더라도 법관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 규정 보면 자, 법원은 직접 이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이 조항이 그래서 영장주의 2배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자, 수용자에게 소변을 제출하게 한 거. 소변 제출하는 게 영장주의 원칙에 적용되는지. 자, 소변은 자, 수용자의 도움이 필요하죠. 협력이 필요하다. 강제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변 제출하는 게. 그쵸? 자, 그래서 강제는 불가당하다. 자, 강제가 아니다. 강제 수사. 강제 처분이 아니다. 소변 제출하기에는 강제 처분 아니니까 영장주의 적용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영장주의는 강제 처분, 강제 수사에만 적용되니까 영장주의 적용 안 된다. 자, 교도소장이 자, 망류 관련 수용자의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거. 자, 이거는 교도소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자, 그치요. 수사에 필요한 처분도 아니에요. 자, 수사에 필요한 처분도 아니고, 자, 협력이 필수적이니까 강제 처분이라고도 할수 없다. 따라서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사를 위한 처분도 아니고 강제 처분도 아니다. 출국 금지 결정하는 거, 해외를 도피하는 거 맞게 한 거죠. 형사재판에 대상이 된 사람이 출국하는 거 맞게 한 거죠. 출국 금지 결정이 영장주의 위배냐? 영장주의 정되지 않는다고 보죠. 자, 형사재판을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거,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 출국 금지하도록 한 건, 자, 법무부 장관의 출국 금지 결정 이런 거는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처분이다. 자, 이게 영장주의 제명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 처분을 할 수는 없죠. 출국만 못하게 할 것일 뿐, 네, 이 대상자에 대해서 신체에 뭐 제한하고 이런 건 아니죠. 신체 자유를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처분이 아니다. 출국 금지 결정은. 따라서 영장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외국인 강제 퇴거 법령 및 보호에 관한 영장주의가 적용되느냐? 자, 영장주의는 적용되지 않고요. 자,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반이라고 했어요. 자, 강제 퇴거 법령 및 보호에, 자, 앞에서 출입국 관리법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자, 출입국 관리법상 보호란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출입국 관리법 조항에 따른 강제 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히 의미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해 보고서에 또 그 밖에 지정한 장소에 인치하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렇게 위반돼서 좀, 그렇죠? 법을 위반해서 우리나라에 좀 들어온 사람이나 좀 범죄 저지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잠시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게 이제 출입국 관리법상 보호라고 하죠. 자, 강제 퇴거 명령은 이제 출국시키는 거예요. 밖으로 가라. 우리나라 빨리 떠나라. 잠시 보호하는 게 이제 임시 조치로 보호하는 거고요. 자, 이런 행정 절차에 해당하는데, 자, 이런 절차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냐? 자, 외국인 강제 퇴거 명령의 보호는 신체 자유를 저해하는 정도가, 자, 박탈에 이르러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전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는데, 자,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가 없고, 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어요. 자, 영장주의는 적용되지 않고, 자, 행정 절차라고 했죠. 행정 절차. 영장주의는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적법 절차 원칙은 행정 절차에도 적용되니까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된다. 적법 절차 원칙은. 따라서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돼서, 자, 이렇게 의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배된다. 자, 그리고 이 보호 개시 연장 시, 자, 독립된 기관에 심사도 없고, 예, 상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나 출입국 관리소장, 이 장 기관의 장에서 자체 내에서만 이제 이걸 판단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독립된 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니까, 이제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요거 위반된다고 봤어요. 자,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 보호 기관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자, 기간에 제한 두지 않으니까 무한정 계속 보호할 수 있다. 상한 기간 두지 않으니까. 따라서 조항의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출입국 관리 공무원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보호의 타성을 심사하여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 보호 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의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건 적법 절차에 위배되어 외국인, 이 보호된 외국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거죠. 자, 영장의 효력 유지 여부, 영장 효력 유지 여부도 법관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가? 자,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영장의 효력 유지 여부도 법관 판단에 의해 되는 게 영장주의 본질에 부합하는 거죠. 자, 영장, 효력 유지,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인 거죠, 영장. 구속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자, 그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판단을 요하는 건데, 그 효력 유지 계속 구속할 것인가? 자, 계속 그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 그 여부, 효력 유지 여부도 당연히 법관이 판단해야 된다. 자, 영장주의는 그래서 구속 개시 시점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박탈의 허용만이 아니라, 자, 구속 개시 시점뿐만 아니라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정지 또는 실효시킬 것인가? 자, 이러에 대한 결정도 결국 이제 법관의 판단에 의해서는 결정되어야 한다는 거, 자, 그것을 의미한다. 자, 따라서요,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해서 정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면 이런 규정은 좀 문제 있겠죠? 방금 봤듯이 효력 유지 여부, 영장의 효력 유지 여부도 법관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게 영장주의인데 검사의 즉시항고로 바로 이 구속 집행 정지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건 영장주의 위배라고 봤어요. 자,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자,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자, 이 심판 대상에서는 자, 검사는 바로 요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고 했어요. 요 결정에 대해.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자, 관련 법에 따르면 즉시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그래서 구속 집행 정지 결정, 요 집행 결정에 대한 집행은 정지되니까 계속 이제 구속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장의 효력 유지 여부를 검사가 결정하게 되는 거다. 법관이 아닌. 영장주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영장주의 위배된다고 본 거죠. 통비법, 통신비밀보호법이에요. 통비법상 위치정보 제공 요청 시 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한건 영장주의 위반이냐? 영장주의가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독립된 신분을 가진 법관이 그 판단을 요하는 거죠. 법관의 판단에 의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신분을 가진 법관의 판단을 허가를 요한다. 근데 이렇게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으니까 이거 당연히 이건 영장주의 위배 아니라고 봐야겠죠. 자, 이 통신 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요 검사 또는 사법 관찰관은 수사 또는 향후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 사실 요 확인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자, 요 확인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 요 관할 지방 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지원의 허가, 자, 법원의 허가. 뭐 영장을 받는 거 아니지만 요 허가 받는 거죠. 영장주의 본질은 요 허가를 받는 데 있다. 법원 독립된 법관의 허가를 받는 데 본질이 있으니까 요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영장주의 위배는 아니다. 자,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자료 추적 제공 요청은 통신비밀법이 정한 자 강제 처분, 요 강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그래서 따라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영장주의 본질은 강제 처분할 수 있어. 자,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있는가? 이 법관의 판단을 거치는 게 본질이죠, 영장주의에. 따라서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건 따라서 영장주의 위배 아니다. 자, 수사기관이 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이거. 공단에 요양급여 내용 요청을 한 거, 요청회의가 영장주의에 적용되냐? 자, 이거는 이미 수사로 박아서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경찰서장이 건강보험공단, 요 공단에 요양급여 내역 제공을 요청했다. 자, 이거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이미 수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요 정보 제공행위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심판 대상 조항을 좀 알아야 그나마 이해가 좀할수 있는 문제였는데, 뭐 그게 아니라면 이거 외우고 있어야겠죠. 요양급여 내역 제공 요청한 건 이미 수사다. 따라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형사소송법, 심판 대상 조항인 이 형사소송법이랑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면요. 자, 수사에 관하여 이제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직무집행법도 자,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에 대한 직무 수행에 관련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할수 있다. 네, 명령, 이걸 예, 할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할수 있다. 사실 조회에 대해서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가 없다. 따라야 될 의무가 없어요. 사실 조회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거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 수사다. 자, 임의적으로 협력을 요하는 거죠. 뭐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이건 강제 수사가 아니니까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우리 헌법상. 체포 구속 이유와 자, 변호인이 조력받을 고지제도, 자, 일명 미란다 원칙이라고 다들 알고 있죠. 자, 체포 구속 이유와 자, 변호인이 조력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이제 고지하고 체포해야 된다. 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 이후 변호인이 조력받을 권리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자,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자, 법률 정한 자에 대해서는 그 이유, 일시 장소, 지처 시 이건 통지되어야 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제 고지를 해야 되고요. 그 가족에게는 이제 통지를 해야 된다. 자, 이게 헌법 12조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형사 재판 중, 현방 계속 중, 자, 출국 금지하는 것, 자, 무죄 추정 원칙 위반이냐? 자, 아까 봤듯이 출국 금지 결정에는 이제 영장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자, 이것이 이제 무죄 추정 원칙에도 위반이냐라고 했는데요. 자, 무죄 추정 원칙은 자, 유죄를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거죠. 유죄를 근거로 사회적 비난이나 불이익을 주는 거다. 자, 근데 출국 금지 처분은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거죠. 형사재판의 적적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형사재판권, 국가의 이제 형사재판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건 행정처분으로서 그래서 유죄추정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자, 유죄를 근거로 한 처분이 아니고 유죄를 근거로 한 불이익, 유죄를 근거로 한 사회적 비난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재판권을 유지하기 위한 처분이다. 따라서 무죄추정 원칙이 위반 아니라고 봤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이것이 이제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느냐. 자,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에 관한 관련 문제가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쭉 있는데요. 예, 잘 봐두세요. 헷갈리지 않게. 자, 공표명령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자, 위배된다고 봤어요. 자, 법위반 사실,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자, 사업자 단체에 법위반 사실이 있을 때,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단체에 이제 법위반 사실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거. 자, 이거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자,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자, 무죄로 간주해야죠. 무죄로 추정해야 된다. 따라서, 근데 이거는 자기가 법위반 사실을 했다고 공표하라고 명한 거 아니에요? 예, 이미 유죄 판결 있기 전에, 예,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위반 사실 공표를 명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게 무죄추정이 아니죠. 이제 무죄추정이 아니니까, 이 원칙, 무죄추정 원칙이 위반된다. 자,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사과, 사죄, 광고하라고 이런 건 아니죠. 네, 사죄 명령은 아니니까 사과 명령도 아닌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는 제한하지 않는다 봤어요. 자,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명령은 특정된 내용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반한 사실, 사실을 공표하라는 것이지 사죄 내지 사과 요구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아니다. 자, 양심의 자유는 양심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요거에 대한 이제 윤리적 양심을 말하는 건데, 자, 그렇게, 그 상관이 없죠, 이건. 이번 사실에 대한 공표니까, 자, 양심은 아니다. 양심의 영역엔 들어가지 않으니까, 양심의 자유 제한은 아니라고 봤어요. 자, 그렇다면, 제한받는 기본권은 뭐냐? 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죠. 공표 명령, 예. 하기 싫은, 원하지 않는 공표를 명령하니, 공표해야 되니까. 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 자,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는 자유, 요거. 일반 행동권 제한하게 되고, 명예권, 그렇죠. 법위반 사실에 따른 걸 이제 공표해야 되니까, 법위반 사실. 사회적 신용, 사회적 명예, 요 명예권을 침해한다. 라고 보게 된 거예요. 자, 법위반 사실 공표 명령이요. 자, 법위반 사실로 법위반 사실로 제재를 받았다는 그런 사실이 있다. 그 정도만 공표하면 되는데, 자, 법위반, 자기 법위반 사실, 법위반 했다. 그 사실을 공표한 거니까. 자, 그거는 좀, 덜 침해한 수단이 있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예, 일반적 행동의 자유, 자, 명예권. 자, 앞에서 봤듯이, 자, 무죄추정권을 침해한다고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법위반 사실 공표면은, 자, 진술 거부권도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진술 거부권은, 자,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자, 요게 이제 진술 거부권인데요. 자, 이런 진술 거부권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자, 행정 절차. 에 의한 또 법률에 의한 진술 강요도 인정되는 것이다. 봐. 자,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은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법 위반했다는 취지의 행위자의 진술을 공표하게 하는 것으로 형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자,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단 자백하게 하는 것이 되어 진술 거부권을 침해한다. 자, 이렇게 법 위반 사실 그래서 공표 명령은요. 자, 양심의 자유는 제한하지 않고요. 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 명예권, 그리고 무죄 추정권, 자, 진술 거부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구금 상태에 있는 지자체장 권한 대행하도록 한 거. 자, 이것이 무죄 추정 원칙 위반이냐? 자, 위반된다고 봤죠. 이 앞에서 한번 비슷한 거 봤었죠. 자, 금고 이상 형 선고받은 자, 지자체장 권한 대행. 자, 이거 지자체장 권한 대행 한 거는 공무단위권 침해한다고 봤죠. 공무단위권 침해한다. 자, 이건 선고.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권한대행 하도록 한 거니까, 이건 공무단위권 침해다. 자, 이거는요, 자, 구금 상태에 있는 거죠, 구금 상태. 자, 구금 상태에 있으면 업무를 보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이유다. 자, 무죄 추정 원칙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유죄를 근거로 한 불이익을 주지 말아라. 사회적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유죄를 근거로 한. 자, 이거는 유죄를 근거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구금 상태에 있는 현실적으로 업무를 보기 힘드니까, 자, 권한대행 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건 무죄 추정 원칙 위반 아니라고 본 거예요. 구금 상태에 있는 거니까.
불법 정치 자금의 수수 내역을 자 회계 장부에 기재한 거. 자 이것이 진술 거부권에서 얘기하는 자 진술에 포함되냐? 자 포함된다고 봤죠. 자, 좀 전에 봤듯이 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자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자 이 진술은요, 진술 거부권의 보호에서는 이 진술이란 자, 개인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 사실을 정신장애 일환인 언어, 자 언어를 통해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당의 회계 책임자가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 내역을 자, 회계 장부에 기재한 것, 기재한 행위는 요 진술 거부권의 보호에서는 진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어요. 자, 이 법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불법이든 적법이든 상관없이 정치자금 지출 내역 다 기재하라는 거죠. 자, 그거 기재하는 것은 진술 범위에 포함돼서 진술 거부권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본 거죠. 자, 이거 불법이든 적법한 것이든 정치자금 수수료 모두 기재하라. 자, 진술 거부권의 보장이 형사 절차에 한정되느냐? 자, 좀 전에 봤듯이 진술 거부권은 형사 절차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진술 거부권 자, 본인이 자, 앞에서 봤듯이 자,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형사상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한정되어 있지도 않고요. 형사 절차로 자, 형사 절차에서만 관련된 것은 아니고 행정 절차. 자, 그리고 국회에서 질문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 자기에게 불리한 일을 강요하지 않냐? 국민의 기부권을 보장한다. 자, 그래야겠죠.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자, 국회 이런 데서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 죄를 얘기해야 되는, 강요받는 거죠. 강요받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건, 자, 인간의 존엄성, 자, 신체의 자유, 이런 거 보장하기 위해서 보장된 요 진술 거부권에 대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된 게 아니라 그래서 행정절차든 국회에서든 어디서나 다 보호된다.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권리, 이것의 헌법상 기본의 권인 변호권에 포함되느냐? 변호인이 가지는 자,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권리예요. 자, 헌법상 기본권에 포함된다. 자, 피의자나 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 자, 피의자나 형사 피의자 피고인은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요. 자, 피고인이 가지는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신문, 피의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요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유명무실하게 되겠죠. 예, 변호인이 이런 피의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 그래서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네, 표리 관계에 있다. 따라서, 변호인이 가지는, 자, 피고인이 아닌, 자, 변호인이 가지는 요 피의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것도 피고인이 가지는, 피의자가 가지는, 자,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이것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피고인, 피의자가 아닌 자, 변호인이 가지는 요 피의자 신문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변호권, 이 변호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다. 자, 따라서 요 피의자 신문 시 변호에 대한 후방 착석 요구, 요것이 이제 변호권 침해한다고 하는데요. 자, 검찰 수사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에게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이거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자, 앞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봤는데요. 자, 앞에서, 바로 옆에서 이제 변호를 해줘야 이제, 예, 자료도 보면서 이제 조언을 해줄 거 아니에요. 피의자 표정도 보면서. 후방에 착석에 요구한 건 그래서 문제가 있다. 아무런 목적의 정당성 요구, 예, 연장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후방 착석 요구한 건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침해한다. 자, 행정 절차에서 자, 구속을 받은 사람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 보장되는지. 자, 영장주의랑 구분해서 봐야겠네요. 행정 절차에서는 영장 주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적용되지 않고 영장 주의. 자, 구속을 받은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된다. 자, 헌법 제12조 4항의 본문에 있는데 구속은 자,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진 자, 구속까지 포함한다. 자, 헌법 12조 4항 보면요. 자,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구속에는요. 자, 사법조차 형사처에서 당한 구속뿐만 아니라, 저 행정처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이제 포함된다고 본 거예요. 자, 구속에 이제 구인과 구금 다 포함된다고 보죠. 자, 구속은, 자, 구인은 이제 강제로 이제 인치하는 거예요. 일정한 장소로. 강제로 인치한다. 신문을 위해서 뭐 법원이나 검사, 이런, 검사실 이런 데로 이제 증인이나 피고인, 피의자
인지하는 거죠. 자, 구금은 이제 교도소나 구치소에 이제 감금하는 거, 가두는 거를 이제 구금이라고 한다. 자, 군인이나 구금이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일정한 장소에 이제 제한하는 것이다. 자, 따라서 이게 사법 자체가 아닌 행정 자체에서도 내 신체의 자유 제한하는 거, 일정한 장소에 가두는 거. 자, 그런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행정 자체는 구속된 것까지 포함돼서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있다고 봐야겠다. 야, 이게 내 신체의 자유 보호한 취지에 맞는 거라고 봐야겠죠. 따라서 이 행정 절차,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보호 요건 절차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인정받는다. 보호 대상자,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상 보호 대상자에게 이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그래서 보장된다 본 거죠. 행정 절차의 구속까지 포함된다 보면. 자, 형사 절차 종료된 수용자는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걸 주체가 될 수 없는지. 자, 원칙적으로 그렇죠. 이제 형사 절차 끝나고 이제 유죄 확정 판결돼서 이제 형 집행에 들어간 수용자는요, 이제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 자, 다만 이제 다른 형사 사건에 의해서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형사 사건이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주체가 될 수 있겠죠. 자, 형사 절차가 종료돼서 이제 수용 중인 수용자는 자,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른 형사사건이라면 모를까, 이제 민사재판이나 이제 헌법재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아니고, 자, 그럼 뭐로 이제 보장되는 거예요? 자, 그 보호는 재판청구권이다. 형사사건 이외에 다른 이제 사건, 민사사건이든 행정사건이든, 자, 헌법재판이든, 자, 변호사의 적용등권은 그럼 재판청구권 내용으로 보호되는 것이다. 요, 아까 좀 전에 봤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아닌, 이제 재판청구권 내용으로 그래서 보호된다. 불구속된, 자,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 피고인에게도 자,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인정되느냐? 자, 인정된다고 봐야겠죠? 자, 일단 헌법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라고 이렇게 돼 있긴 한데요. 자,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돼 있긴 해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에게는 조력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자,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자, 국가의 강한 권력을 갖고 있죠. 공권력이 세잖아요. 형벌권을 갖고 있는데, 자, 그에 비하면 이제 피의자, 피고인은 무력하죠. 무기 대등의 원칙을 위해서는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인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불구속됐다고 하더라도 이 피의자, 피고인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가지고 있다. 인정돼야겠죠.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에게도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 헌법상 헌법이에요. 자, 헌법상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 이게 피의자에게 인정되느냐? 자, 조문 문제에 가까운데요. 자, 헌법에 보면요. 형사 피고인만 자,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법률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해서 자, 형사 피고인만 돼 있어요. 형사 피의자는 없고 형사 피고인만 국선 변호인 선호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죠. 자, 따라서 이 피의자 피고인은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좀 전에 봤듯이 피의자 피고인 불문하고 보장되죠. 여기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즉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되어 있죠. 여기 앞에 전문은. 자, 후문은 근데 형사 피고인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 피고인 상관없이 보장되나 자,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만 인정된다. 자, 변호인이 대려른자의 격권 교통권이 이제 헌법상 기본권이냐. 자,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 변호인 조력을 받으려면 변호인을 선임해야겠죠.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변호인 선임권도 포함된다. 근데 변호인 선임하려면 일단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인 대려는 자를 접견해야 된다. 따라서 이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이 대려는 자와 만나는 건 적격 교통권, 요거는 헌법상 기본권이고요. 그렇죠? 피의자가 이제 적격 교통권, 요 대려는 자의 적격 교통권을 가지니까 그 표리 관계에 있는 변호인 대려는 자의 적격 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 대려는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변호인 대려는자, 대려는자의 적격 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피의자와 변호인이 가지는 요 조력할 권리와 조력 받을 권리는 표리 관계에 있으니까 둘 다 헌법상 기본권이다.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접견 자체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느냐? 이 변호인과
접견이 이루어지는 그 실질적으로 접견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그 내용의 비밀이 완전히 보장돼야 되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지만 접견 할 것인가 접견을 언제 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봐요. 자 이걸 잘 구분해서 봐야겠죠. 체포 또는 구속된 자와 자 변호인 등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은 자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자 이렇게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자유로운 접견 자 비밀이 완전히 보장돼야겠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어떠한 명분은 제한될 수 없다. 근데 다만 자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미교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의해 자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시점이 뭐 공휴일이든지 너무 늦은 시간인지 이럴 때는 이제 접견 이제 불허가할 수 있는 거죠. 자, 접견이 실제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이제 제한할 수 없지만 접견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할 수 있다. 자, 검사의 수사 서류 등사 복사해 주는 거죠. 복사 등사 거부 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침해한다고 봐야겠죠. 당연히 자 연락만 시켜주고 등사를 거부했어요. 이 검사가 야, 복사 안 하면 이제 법원에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죠. 현출해야 되는데 법원에 현출이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변호인이 이제 변호인 도와줄 조력할 권리를 이제 침해하게 되는 거죠. 자 법원이 이렇게 연락 등사 허용 결정했으면 이제 검사 반드시 따라야 돼요. 자 불구하고 해당 수사 서류 등사를 거부했어요. 검사가 야, 이런 행위는 야,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침해하는 거다. 자 임의성이 없는 자백. 자, 임의성이 없는 자백, 자, 고문, 협박 이런 걸로요 자백한 경우죠. 그런 자백은 증거 능력, 증거 능력은 자, 증거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증거를 쓸 수 있는 자격이 그런 자격이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고문, 협박으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자, 증거 능력이 없다. 아예 증거를 쓸 수 없다. 자, 그리고 자백이 자, 유일한 증거일 때 자, 이런 증명력, 증명력은 자, 범죄를 입증하는 힘이죠. 자, 이런 범죄를 입증하는 힘에 대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 자,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자,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될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자,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자, 이때는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자,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자, 이 헌법 조문에 있는 거죠. 자, 임의성 없는 그 자백에 대해서는 자,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고요. 자, 정식 재판이에요. 그래서 약식 재판에서는 유일한 증거일 때는 쓸 수 있죠. 유일한 증거라도 약식 재판에서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유일하지 않고 다른 증거가 있다면 이거 쓸 수 있는 거죠. 자백이. 그래서 자, 정식 재판이고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의 증거 삼거나 이를 처벌할 수 없다.